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이라면 두 가지 맛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 구도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같이 매운맛 러버인 진매파와 오 기자님처럼 둔한맛 러버인 진순파. 과연 누가 진정한 맛잘알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자, 두 기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당연히 진순파죠. 예. 나 저 후리한 식구에서 선물로 순한맛 받아갔던 거 기억나요? 다 좋아하는 거? 아직도 안 먹었어. 나 줘. 아 왜냐면은 도저히 손이 안 가. 정확히 말하면 매운 거는 통감이지 맛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고통스러운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맛있는 매운맛을 주고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압정으로 찌른 듯이 아픈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저 제이라면은 순한 맛이죠. 자,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매운맛과 순한맛 딸랑 두 가지 맛으로 싸울 동안 이미 해외에서는 또 다른 제이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는 양배추, 청경채, 버섯, 양파, 당근, 마늘, 파, 고추, 생강, 무 이렇게 10가지 채소를 사용해 더욱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제이라면 베지, 일명 채소맛 라면입니다. 아, 이런 게 있어요? 베지 라면이 있었어요. 우와, 아니 그, 네. 난 먹어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요즘 육수 중에 채소에 꽂혔거든요. 네. 상큼한 느낌이 있어요. 봄에 시원하잖아. 시원해. 근데 저게 이제 우리 없어 우리나라. 저것도 약간 그런 맛일 것 같아. 되게 시원한 맛. 그렇죠.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 깔끔한 국물은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매운맛과 순한맛 구분이 있다고 해도 모두 그냥 빨간 국물이었잖아요. 근데 이 채소맛 라면은 빨간 국물, 하얀 국물 버전이 따로 나와서 전혀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먼저 채소맛 라면 스파이스 버전은 우리에게 친근한 빨간 국물에 매콤하면서 깨끗한 맛이 특징이라면 하얀 국물 버전은 맵지 않고 가벼우면서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우리 맵찔이 오 기자 같은 분들은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영할 맛입니다. 먹어보고 싶네요. 게다가 단순히 채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 처음 이 라면은 2018년 3월 인도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라면인데요. 아시다시피 인구의 약 80%가 힌두교인 인도는 소를 신성시해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힌두교도의 30에서 40%는 고기 자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채식주의 국가 인도 시장을 겨냥해 소고기 등 육류 성분을 제외한 비건 라면을 출시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엔 인도뿐 아니라 일본에도 출시. 채식 결심하고선 라면은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채식용 제이라면이 저를 구원해줬어요. 이 채식주의자들의 환영을 받은 건 물론 특히 하얀 국물 버전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 소비자들에게도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야, 일본에까지 나왔구나. 이게 사실 고기 빼기가 어려운 게 스프에 들어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그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 더욱 건강하게 더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제이라면 이젠 더 이상 두 가지 맛으로만 싸우지 말자고요.